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21주 연속 오름세인데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이 가격 상승을 여전히 주도했습니다. 성동구의 상승률이 0.63%로 10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송파, 서초, 강남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로 비수기에 속하지만 오름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은 하락 흐름이 이어져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과열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들썩이는 시장 분위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통상 대책 발표 이후 2주 정도는 지나야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다소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죄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다음 달로 미뤄지고 내일부턴 디딤돌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불안 심리가 여전하고요. 다음 달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막차 내집 마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매매시장에 이어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확대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넘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매매 거래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88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가 6,9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7월 거래량은 6월 거래량 7,450건을 넘어 2020년 1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주로 강남권과 준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급증했다면 이달 들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부진했던 양천구를 비롯해 노도강 등 강북권도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월이 비수기이기도 한데다가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8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11일 기준 신고 건수가 239건으로 지난 6월 계약 신고분보다도 작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 외곽 지역에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이명박 정부가 강남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후 택지 조성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촉발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번지자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1월에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용적률을 높여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립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아파트 쏠림 현상을 낳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이번 대책의 주된 골자입니다. LH 등이 내년까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1만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서울의 경우 시장 안정기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합니다. 11만 가구 중 5만 가구 이상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주택이란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서울 목동에 방치된 100평가량의 땅, 당초 다세대주택 건축이 목적이었는데 빌라 기피 속에 금리와 공사비까지 오르며 1년 넘게 첫삽도 못 떴습니다. 네, 요즘 아시다시피 좀 금리도 많이 오르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매도하시는 상황이요. 정부는 이런 다세대 빌라 착공을 위해 공공임대용일 경우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주고 빌라 매입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의 빌라 부양책을 내놓은 건데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 공급 효과는 나겠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인 인식과 선호가 아파트로 확연히 쏠렸습니다. 정상화란 이름으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따라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특례법 추진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빨라도 10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불안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입니다.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비가 크게 오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토지보상 갈등이란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 위주로는 이제 녹지 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주거 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서 무엇보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대출 규제가 함께 나와야 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